소금 페이파트입니다. 자, 이제 모든 객체들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이 전신 물범하고 반신 물범. 이 반신 물범은 고기를 이렇게 물고 엄마한테 자랑을 하는 아기 물범, 이것을 보고 흐뭇해하는 엄마의 표정인 거예요. 상반신이니까 이 정도가 가려져서 이렇게 해서 다 돼야겠죠? 물속에서 이렇게 뛰노는 걸거 아니에요, 이런 식으로. 이런 상태겠죠, 이렇게. 엄마, 이래가지고 막 자랑을 하게 될 것이고, 이렇게 좀 움직이면 이렇게 물이 있어서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네. 이 정도 출렁출렁 이렇게 제작됐어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고, 이것은 이 앞전엔 전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고, 우리 주인공, 아가. 우리 아가, 귀여운 아가. 귀여운 아가 이렇게 완성이 됐고. 이 작업이 아주 시간이 엄청 걸리네요, 이것이. 딱 붙은 이 털을 작업한다는 게 솔직히 좀 많이 힘들었네요. 그렇지만 많은 공부도 했고 또 다음번에 했을 때는 좀더 어떻게 신속히 빨리 할수 있을까 그 방법적인 것도 조금 알아낸 것 같고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. 하여튼 이번 작업도 즐거웠네요. 즐거웠어. 솔직히 표현할 게 많지 않은 해양동물 생물 뭐 갯벌 솔직히 페이퍼아트로 표현하기로는 만만치가 않은 작업이죠. 힘들죠. 페이퍼아트로 해서 재미나게 표현할 어떤 요소적인 부분은 없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환경은 아니었었어요. 그렇지만 또 이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재미나게 표현해 보려고 공부를 하게 된 거니까 아주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. I love you. 쩍쩍쩍. "부감샷, 갯벌 표현을 끝냈습니다. 이래서 이제 모든 게 객체가 다 끝이 났네요. 나름대로 좀 재밌게 표현을 해봤어요. 보면 뭐 불가사리 같은 것도 좀 있고, 소라 같은 것도 좀 있고, 어떤 요철도 있고, 이렇게 개구멍 같은 거, 모래구멍 같은 거좀 많이 만들었어요. 이게 지금 대비를 좀 강하게 줘서, 명암을 한쪽에서, 빛을 한쪽에서 줘서 좀 대비가 좀 강하게 보이는데, 조금 조명을 밝게 하면은 요거보다는 좀 밍밍해지겠죠?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부각이 돼봤자 뭐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. 아니겠다. 부감샷 같은 경우는 이 느낌이, 요대로 이 느낌이 나도 좋을 것 같네요. 이렇게가 땡겨져서 쭈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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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
위에서건 개나 가재 같은 걸좀 하려고 했는데 어우 발 같은 게 너무 작아가지고 못 올리겠더라고요. 자, 끝났습니다. I love you.